안녕하세요.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류현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연식물식 식단, 채식식단으로 한 달에 8kg를 뺐어요. 한 살님이 산 건데 무화과, 호두, 깐바뉴, 뭐가 무 계란, 무 우유, 무 버터가 들어갔다고 해요. 여기다가 과카몰리를 발라 먹을 거거든요. 저도 빵을 되게 못 끊어서 되게 애를 먹었는데 빵에는 설탕, 버터,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계란, 버터, 우유 그래갖고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. 칼로리도 높고.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뺀 순수 통밀빵에다가 아보카도를 이용한 과카몰리 빵에다가 발라 먹을 거고요. 저희 빵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그리고 귤과 바나나를 이용해서 갈았어요. 그래서 바나나 주스랑 한 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. 무화과, 호두, 깐반이에요. 여기에다가 과카몰리 이렇게 찍어서 발라서 잼 발라 드시듯이, 이거는 거의 설탕이랑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레몬즙에다가 양파 좀 다져 넣고요. 그리고 소금, 후추를 약간 간을 했어요. 무화과가 많이 들어갔어요. 숲의 버터라고 할 정도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. 무화과에는. 버터 발라 먹는 것 같아요.